심하게 코를 골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. 청소년 비만과 흡연이 늘면서 코를 고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코를 골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. 오정원 기자입니다. 여러분 중에서 잘 때 코 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 옆자리 친구와 잘 때 코 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자, 점점 많아지죠? 한 대학병원이 고등학생 3,800명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 12%, 여학생 8.5%가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친척들이랑 같이 잘 때요. 형이 같이 못 자겠다고. 내 옆에 분이요. 자시다가 갑자기 막 코를 고는 거예요. 그래도 싹 공식을 다 까먹어려가지고. 코골이는 학업 성적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. 성적 상위 25% 학생 중 10%가 코를 고는 반면 하위 25%는 이보다 절반 정도 더 많은 14%가 습관성 코골이를 앓고 있었습니다. 코를 골면 좀 피곤이 쌓이나 봐요. 그래서 주간에 졸림증이라든가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기억력 장애, 집중력 장애로 인해 학업 성적이 부진한 걸로 발표되었습니다. 코를 고는 것은 비만으로 지방질이 껴 기도가 좁아지거나 흡연 등으로 기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최근 청소년들의 코골이가 늘어난 것도 비만과 흡연 증가에서 비롯됩니다.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습관성 코골이는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, 코 보조기구 등으로 치료하고 심할 경우 지방 제거 등 외과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오정원입니다.